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땀이 이렇게 나야 되거든.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거 마이크 젖을까봐 덜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마이크 다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고장 날까봐. Yeah. 인성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용서가 되는데 사진 못 찍거나 조명 못 잡는 건 용서가 안 돼. It. I blew up, respect it. I pledge up allegiance. Woo. I teach them a lesson and make them believe it. Woo. I think she a demon, but I'ma go deep in. Age 4 and I knew I was famous. Yeah. Only damn baby with a nice out chain kid. Bumping Matty Corms in a lit ass manger. 마찬가지 어깨 형태를 만들고 이제 운동을 하라는 게 어깨가 좁은 상태에서 자꾸 거기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상태에서 팩이 두꺼워지면은 나중에 프레임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넓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깨를 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확실히 측면을 하면서 더 밖으로 빼내고 후면을 하면서 더 후면에서 뭐가 자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좁은 어깨에서 뭔가 이제 자꾸 이제 붙이려다 보니까 나눠지지도 않고 분리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실 때는 형태를 만들고 하는 운동이 뒤에 가서는 더 보기 좋다라는 거죠. 굳이 시작부터 내 몸의 형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다 해서 그 몸에서 뭔가 나눠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분리를 시키고 한다는 운동이 예전에는 프레스 위주로 먼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레이즈를 통해서 작은 근육부터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을 칠 수 있는 프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한 방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이드 레터럴 마찬가지 어깨보다 더 위로 들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승모와 측면이 나눠져요. 근데 어깨보다 밑에서 들어오는 걸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상완과 어깨 사이가 또 나눠지고요. 이 측면만으로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대부분 프레스에서 힘을 다 빼버리고 사이드 레터럴 4세트하고 벤트 오버 레터럴 4세트하고 이래놓고서 2시간 했다는 거죠. 사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만 해도 한 20세트가 가야 돼요. 건드릴 부분이 되게 많아요. 후면도 마찬가지로. 근데 프레스에서 힘을 먼저 다 쓰고 와버려가지고 힘이 어깨가 이제 팔이 안 들리는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도 가벼운 것도 아니고 정말 무거운 중량으로 하니까 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프레스 느낌의 슈러그가 되는 거죠. 반대로 확실히 나눌 수 있게끔 가볍게 밖으로 던져서 어깨랑 승모랑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 들어올 때 반대로 어깨를 밖으로 밀어버리고 이 동작을 나눠서 구분져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떤 운동이든 다 가능하지만 프레스로 먼저 어깨에 선 데미지를 주고 오게 되면 이거는 4kg도 힘들어요. 이렇게 느껴지기가. 이거를 20개, 30회씩 반복을 해야 되는데 10개에서부터 이제 너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개수 채우기 위해서 유리한 근육인 승모를 쓴다 이거죠. 그때부터 반대로 승모를 고개로 컨트롤하고 이 어깨만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치면 무릎 반동과 동시에 승모를 쓴다는 거죠. 이거를 절제를 하고 이거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통제가 가능해야지만이 사실 이제 뭐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한데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운동에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발달 속도가 더딘다는 거죠. 어깨는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뭐 방금 전에 추천해드렸던 운동은 레이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를 하라 얘기 드렸는데 내가 원래는 뭐 그랬다가 레이즈를 먼저 하다가 프레스를 해보니까 어깨가 이제 별로 발달이 안 됐다라는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접목을 시켰을 때 그걸로도 발달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프레스를 먼저 하고 레이즈를 해도 발달이 안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근지구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는 그런 테크닉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레이즈를 먼저 하고 프레스를 했다고 해서 프레스 힘이 떨어진다 이건 근파워와 근지구력 문제일 수도 있어요. 프레스를 먼저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중량을 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레이즈가 가능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레이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프레스 같은 경우는 머신이라든지 바벨이라든지 그대로 하중을 실어서 밀기만 하면 돼요. 그 각도에 따라서. 하지만 레이즈는 내가 모든 걸 통제를 해야 되는 테크닉 운동이기 때문에 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거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거는 가볍게 해도 내가 기술을 써서 고립을 시켜주는 운동이지만 프레스 같은 경우는 하중을 실어서 그냥 그 하중을 프레스만 해주기만 하기 때문에 큰 테크닉보다는 근력과 근지구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력을 통해서 먼저 내가 뭐 선피로를 줘버렸다. 그럼 막상 기술을 써야 되는 이 운동, 레이즈 타이밍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이게 뇌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얘가 먼저 힘을 다 썼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내가 바라는 기술, 흔히 말하는 테크닉 운동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테크닉 운동을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 남아있는 힘으로 프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4kg에서 8kg로 시켜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20kg로 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는 집중을 하려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럴 거면 무게를 쳐서 집중을 안 시키는 그때부터는 근파워 운동을 해도 된다 이거죠. 치팅을 써가면서. 근데 시작부터 고정량을 다루게 되면 사실 자극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가볍게 해서 집중을 먼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중량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마지막에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도 안 먹기 때문에 그때는 무겁게 해버린 거예요. 아예. 이거는 이제 뭐 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뒤에 가서 프레스를 해서 안 올라가면은 더 무게를 쳐서 몇 개만이라도 더 한다는 거죠. 왜 거기서부터는 중량을 다룰 때는 굳이 큰 테크닉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 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중량을 마음대로 친다 이거죠. 근데 시작부터 별 테크닉이 필요 없는 중량 운동을 막 해버리고 뒤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피로가 쌓였을 때 거기서부터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테크닉 운동이 되냐 이거죠. 그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흐름대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해줬고 뒤에까지도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제가 외국의 선수들 보면은 아 괜히 올림피아가 아니구나 저렇게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니 그런 거에서는 이제 따로 감탄하지만 그런 자료를 보고 따라하는 운동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저렇게 아니더라도 좀 더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따라해야 되는데 막상 힘든 건 못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는. 앞에 시작만 근사하게 잘 따라하고 뒤에 가서는 정말 그때부터는 정신력이 요구할 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회피를 하거나 내려놓거나 그런 차이죠. 반대로 이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비하인드는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근육이 좀 많이 붙으면은 느끼겠지만은 팔이 이제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깊게 내렸을 때 어깨가 이완이 되고 스트레칭 되는 느낌보다는 이 견갑골이 조여지면서 능형근이 잡히는 느낌이 생겨버려요. 그럴 때는 큰 느낌을 못 받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유연성으로 할 수 있지만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한다고 해서 팔꿈치가 대부분 뒤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요렇게 밀어버려요. 뒤에서 앞으로. 오히려 밑에서 위로 떠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팔꿈치가 더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 비하인드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유연성에 따르면 팔꿈치가 뒤로 간 상태에서 요렇게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흉추부터 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승모부터 해서. 반대로 덤벨 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는 팔꿈치가 확실히 앞으로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중을 그대로 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어깨가 하중을 먹는 거예요. 그대로 떠주기만 하면. 근데 비하인드 넥 프레스로 갔을 때 대부분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렇게 온다. 그렇게 되면 가슴 운동과 승모 운동의 사이가 된다라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하인드로 통해서 어깨가 넓어지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날 회전근개 손상으로 이제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팔꿈치 부상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 굳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한다라고 하면 가볍게 하셔야죠.
비하인드 넥프레스로 그 부상 입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부상 당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추천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뭐 다 각도에서 하면 좋지만 이왕이면 내가 적응된 각도에서 하는 게 더 부상의 방지가 되기 때문에 비하인드를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볍게 하시면 되고.